그의 마지막 모습은 또 어땠을까 궁금해집니다. 네. 폴에는 75살이 되던 해에 파리 음악원을 퇴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폴에는 이 청각의 문제를 이제 겪고 있었고요. 퇴임 당시 폴에는 프랑스 음악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파리 음악원의 원장을 지냈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레가 퇴임한 후에 나라에서 포레에게 헌정하는 음악회를 개최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포레에게 국민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죽음도 이제 포레를 피해 갈수 없어서 포레는 7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포레의 장례식은 포레가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했던 파리 마들렌 교회에서 거행이 됐고요. 이것은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 미사에서 오늘 들으신 바로 레퀴엠이 연주가 되었습니다. 네. 폴의 마지막 모습만 본다면 참 대단한 사람이고 화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들어본 폴의 이야기를 전부 다 합쳐보면 이 보통 사람이었던 인간 폴의 모습이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끝으로 어떤 곡을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들으셨던 레퀴엠 중에서 다섯 번째 악장 아뉴스데이, 여섯 번째 악장 리베라메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가브리엘 위르뱅 폴에 대해서 재밌으셨죠, 여러분? 네, 재밌고 간결하고 아주 응축적으로 네, 잘 설명해 주신 우리 정희은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폴에가 레퀴엠을 작곡하고 연주된 이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레퀴엠이 죽음의 공포를 표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왔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곡을 죽음의 자장가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죽음을 인식한 방법이었다. 네, 포레가 생각하는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폴의 음악이 여러분께도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뉴스데이가 유독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처음 부분은 안 그러는데 가면 갈수록 멜로디 라인도 슬프고 반주 부분도 슬프게 느껴졌어요. 너무 조용한 부분은 여린 부분은 너무 여리고 강한 부분은 너무 강해서 그걸 표현함에 있어서 다른 작곡가들의 곡에 비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